강단의 정석.
자,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대방을 넘어칠 수 있는 테이크다운이었고요. 더블렉에서 원렉으로 전환하는 테이크다운 되겠죠.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시합이나 실전에서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 박성훈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 박사범이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봐요.